다음 주 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식 확인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직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비핵화 협상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접견을 위해 청와대를 찾은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환담을 나누던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추진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북한 수송기 석대가 내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할 거란 외신 보도도 나온 상황. 김 위원장의 방러 시점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직후인 오는 9일에서 10일쯤이 거론됩니다.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한 블라디보스토크는 나진 핫산 프로젝트 등 경제 협력의 주 무대이기도 합니다. 1차 의제 역시 철도와 가스관 연결 문제 등 경제 협력 방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여전히 견고한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모스크바에서 중국까지 포함해 북중러 3자 협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국면에서 북중러 3자 협상은 이번이 처음인데 역시 대북 제재 대응책이 논의될 걸로 관측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